사이드 매칭이 엄청 이쁩니다. 자꾸 뒷전으로 가서 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너도 칠해 와. 네, 인스테이션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오늘도 빈티지를 사랑하는 기타리스트 승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 기타리스트 류승훈입니다. 승우 씨를 불러왔다는 건 저희가 오늘 팬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모델 팬더 재팬 아시아 FSR 재즈마스터 트레디셔널과 하이브리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트레디셔널과 하이브리드 동시에 리뷰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텔레랑 스트랫은 뭐 많이 연주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 재즈 마스터도 연주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즈 마스터도 몇 번 만져봤지 이렇게 메인 악기처럼 그쵸? 사서 써본 적은 없어요. 이름 그대로 재즈를 하려고 팬더가 만든 건데 재즈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스콰이어 재즈 마스터를 했을 때 썸네일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스윙을 하고 있지 않아. 그거를 조금 바꿔서 너희는 재즈를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조회수를 올렸었는데 과연 재즈 마스터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재팬 아시아 FSR 시리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재팬 팬더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트레디셔널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팬더의 전통적인 악기 제작 방식과 메이드 재팬만의 정교함을 더하여 재탄생한 트레디셔널 시리즈고요. 팬더의 정통 DNA를 바탕으로 우수한 퀄리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시대 연주자들의 요구를 뛰어난 장인정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코타 레드 레이크 플래시드 블루 컬러가 있고요. 요 녀석이 바로 트레디셔널 재즈마스터고 패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시리즈고요. 트레디셔널보다 양념이 적다 라고 저희 PD님이 저보고 이게 디스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사운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들 넘어갈 수 없지. 우리가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밴더의 빈티지 스타일과 함께 다양한 장르에 활용 가능한 현대적인 사양들이 조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하나죠. 밴더 USA 제작팀과 협업 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드 피거. 요게 좀 평이 좋은 편이고요. 오렌지 드랍 캐피시터, 퓨어톤, 아프 커넥터 등 퀄리티 높은 하드웨어가 사용되어 뛰어난 안정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컬러가 아주라이트 블루, 메탈릭, 블랙 요렇게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비교 스펙을 우리 그 승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네. 헤드 쪽인데 공통사항은 팬더 정통 헤드 쉐입이 들어갔고 그쵸. 재즈 마스터 특유의 팬더 로고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트레디셔널은 매칭 헤드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이 달려 있다고 하고 네. 하이브리드는 매칭 헤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빈티지 스타일 락킹 튜닝 머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렉 쪽으로 가서 공통사항은 메이플 렉, 또 로즈우드 재판이 있고요. 9.5 곡률을 사용한다는 거가 같고요. 네. 좀 다른 점은 트레디셔널은 U쉐입 렉이고요. 네. 펄단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 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21프렛 빈티지 사이즈 프렛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모던 C쉐입 넥, 네. 화이트 다 인레이,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는 글로스 우레탄, 22프렛 네로우 톨 사이즈 프렛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꽤 다르네요. 자, 그리고 바디 쪽은 공통상 바디 쉐입은 똑같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 뭐 바디 쉐입 변한 건 없고요. 트레디셔널은 다른 점은 베스 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글로스 폴리에스터, 그리고 한정 컬러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엘더, 그리고 글로스 우레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렉트로닉스를 가면은 공통사항은 없고요. 트레디셔널은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피거, 그리고 리듬, 리드 서킷 컨트롤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없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커스텀 보이스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이 들어가 있고 둘 차이가 여기 리드랑 리드 서킷이 안 달려있어요. 트레디셔널은 달려있고요. 하이브리드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브릿지는 공통사항으로 둘이 다른 점은 없고요. 6세들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 브릿지가 달려있습니다. 공통사항은 본넛과 곡률은 9.5 레디우스고요. 너트 넓이는 41mm가 트레디셔널, 하이브리드가 42mm고요. 컨트롤 로브가 좀 다른데 트레디셔널은 리드 서킷, 원 볼륨 원톤, 리듬 서킷, 썸휠, 넥 픽어, 볼륨 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원톤, 원 볼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네. 네. 픽가드는 트레디셔널 4플라이 톨토이즈고 하이브리드는 3플라이 에그쉘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른데 이걸 한 번에 리뷰를 하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다르고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먼저 디자인 먼저 볼게요. 일반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헤드랑 이 넥, 로즈드가 양질의 로즈드가 사용됐고 요 썸휠 요게 없고요. 이제 픽업 셀렉터가 원볼륨 원톤 아웃풀이 되어 있고요. 픽업은 USA와 한든 그 커스텀. 뒷판을 보면 그냥 뭐 팬더입니다. 헤드머신이 대신 락킹 헤드머신이라 좀 더 튜닝의 안정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레디셔널은 이제 승훈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인데 헤드 매칭 되어 있고요. 썸휠 서킷과 트레디셔널 픽업 이런 게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얘는 그냥 빈티지 헤드머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요 헤드 매칭이. 그렇죠. 뭔가 재즈 마스터랑 제규어는 헤드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사운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듬 서킷은 조금 있다 하고요. 네. 미드 서킷으로 가서 각 픽업별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넥 픽업 사운드입니다. 트레디셔널. 좀 막 빈티지 맛도 좀 잘 나는 느낌 나는데 출력이 상당히 우렁차게 잘 나오네요. 얘는 뭐 약간 출력이 세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그래도 거친 느낌이 좀 있는데 1펜치고는 1펜치고는 굉장히 빈티지함이 더 많이 튀어나오네요. 트레디셔널이 빈티지 라인업이긴 한데 다른 뭐 스트렛의 트레디셔널보다는 그니까요 조금 더 빈티지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그 다음에 미들 피거 진짜 매력 있네요. 밝은데? 야 이거 좋은데 기타가? 반짝반짝거리네요. 하이가 좋은데요? 리어 픽업도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생각 이상의 기타를 네. 지금 만났네요. 가격이 이 정도면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이 가는 가격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S5도여서 되게 가볍기도 하고요. 뭔가 반응력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하이가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말 많지 않아요? 기타 좀 무거우면 톤이 좀 묵직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설일 수는 있는데 상당히 하이가 좀 돋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바디가 이게 엘더 바디잖아요? 바로 한번 바꿔서 하이브리드로 한번 연주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 픽업 사운드입니다. 네. 안정적이네요. 소리가 괜찮은데 얘도 확실히 좀 더 묵직하게 좀 들리네요. 밸런스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하이브리드 자체가 모던한 성향을 아무래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밸런스적으로 얘가 좀 더 배음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네네. 얘는 그 빈티지 그 성향을 좀 더 내려는 것 같은 느낌. 네네네네 그런 네. 시도를 얘는 계속 해주는 것 같고 둘이 완전히 다른 사운드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출력은 비슷해서 완전 여기서부터 진짜 성향 차이. 이거는 네. 정말 재밌는 비교네요. 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들 픽업 사운드입니다. 정돈을 싹 해주네요. 네. 하이에서 뭔가 좀 깔끔한 느낌, 정갈한 느낌 이런 울타리를 쳐놨어요. 재밌게 노는데 울타리를 네. 좀 쳐놔서 어디 확 가진 않는 느낌이네요. 정돈을 해놔서 네. 오히려 그런 느낌은 트레디셔널이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리어 픽업입니다.
근데 오히려 브릿지 픽업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인상이 좀 남네요. 캐릭터성은 네. 좀 트레디션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네네. 모든 픽업이 하이브리드는 좀 안정적입니다.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정리를 싹 해놨어요. 모난 곳을 다 가지치기 해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스트레시나 텔레 하이브리드 트레디셔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역시 기타 비교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네. 눈모습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소리가 다르다. 그러면은 일단 승훈 씨가 이렇게 두 가지 사운드도 들려주셨고 잠깐 얘기도 나눠봤으니까 연주를 한번 듣고 돌아와서 저희가 한번 리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훈 씨의 어마어마한 연주를 듣고 돌아왔는데 어떠셨나요? 이것도 취향 차일 수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친구가 좀 더 소리적으로 분명히 네. 얘가 묵직하기도 하고 네. 안정성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더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알거의 느낌이 이게 트레디셔널 참 매력적이네요. 그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실 텔레캐스터랑 뭐 스트레스 비교했을 때는 트레디셔널 모델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 재즈마스터 한정으로는 얘가 더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계속 이거 진짜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요. 사운드가 발군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재즈마스터가 이제 사실 알고는 있는데 많이 사용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분들한테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이 친구는 은근히 교회 음악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 CCM이나 가요에도 잘만 잡으면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묵직해서 이런 싱글 톤 같은 것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뒤에서 깔려 있는데 똥땅똥땅 잘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얘네 참 튀진 않지만 받쳐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또 톤 잡기 나름입니다만 그쵸. 일단 지금 요 같은 앰프 값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뒤에서 묵직하게 받쳐주고 있는 서포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요 녀석은 핸드디션 얘네 조금 밴드에서 프론트맨을 하시는 분이 맡고 계신 분이 치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보컬 분이 하셔도 네 보컬 분이 하셔도 소리가 되게 좀 확실히 캐릭터성이 좀 짙어요. 백킹으로만 깔아 주셔도 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백킹으로 깔아도 그 존재감을 네.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럼 이 재즈 마스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면 재즈 마스터를 좀 편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팁이 있을까요? 저는 자꾸 이 친구가 눈이 가리지만 그래도 좀 이 사운드가
아예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좀 과할 수도 있어서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무난하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가 괜찮은 것 같고요. 아. 재즈마스터의 사운드에 관해서 조금 원래 좀 알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번에 트레디셔널 상당히 잘 나왔다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한정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다. 헤드 매칭이 엄청 이쁩니다. 자꾸 뒷전으로 가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너도 칠해 와.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빈티지의 대가 유승훈 기타리스트와 함께 팬더 재팬 아시아 FSR 재즈마스터 모델을 트레디셔널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를 해봤고요. 저희 인스테이션은 팬더 커스텀 공식 대리점으로 매장에 방문하시면 프리미엄 시연룸에서 언제든지 시연과 테스트를 하실 수 있고 저와 규찬 씨와 사운드 컨설팅을 저희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거나 매장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